안녕하세요. 저는 임성택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2000년 4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고 지평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무모한 일이었네요. 민주적, 인간적, 윤리적 로펌이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탁월하게 일을 잘 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로펌,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로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젊은 신생 로펌이지만 외국 기업의 M&A 업무를 맡았고 금융기관에 대형 소송도 수임했습니다. 어느새 19년이 지났네요. 시작할 때 14명이던 전문가가 이제 22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최대인 8개의 해외지사도 일구었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소송과 자문, 단 2개의 팀에서 이제는 14개의 팀을 갖춘 대형 로펌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대한민국 송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평이 만든 사단법인 두루는 로펌 공익단체 중 가장 많은 8명의 풀타임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다양한 공익활동, 공익소송과 자문, 입법활동 등은 한국 로펌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평은 한국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일하고 있고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있으며 탈북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예비구성원 회의, 주 52시간 제도의 준수, 장기 연수 제도의 존치 및 확대 등은 지평이 지평다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지평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지평은 사람 중심의 조직, 사람을 위한 법을 실천합니다. 지평은 최고의 전문 법률가들이 모인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